사주 하나 아무 거라도 올리세요. 안 올린 사람 한번 올려보세요. 응? 아, 선생님들 사주 하나 부르시라고. 네. 엊그제까지만 해도 앞 다 두어더니 경신. 예? 경신. 병신? 경, 경금여. 경신? 병술? 병신에 병술 월에 정서일에 병오시에 태어난 43세 여자. 정서일주가 술월에 오시에 태어났어요. 뭐는 사줄까? 경금녹일 것 같은데요. 금녹이는 사주? 수로래, 수로는 화로라 해도 경금을 녹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오일 때만, 오. 근데 너무 세서 불들이 정화로. 일단은 일간 할 일을 찾는데 정화는 첫째는 경금을 녹여야 되죠. 예. 그 다음에 간목 심지가 있는가 봐야 되고, 예. 근데 경금을 녹일 수 없어, 이거는. 수월이기 때문에. 5월 같은 분은 병호도 녹이거든요. 5월은 신금은 못 녹여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안 되지. 아, 멀리 떨어져서? 예. 안 되지. 저 이모대운이나 이런. 이모대운에 그럴 때, 이때는 녹였지. 이모대운에 5월에 신금 녹여서 돈 좀 벌었다고 봐야지. 근데 이거는, 이런 경우에는, 생극제하러 가야 돼. 화생토 토생금. 그러면 이제 금이 돈인데, 비겁, 그렇게 되니까 비겁과다가 되어버렸잖아. 네. 그렇죠. 비겁과다 특징이 뭐일까? 돈 나갈 때 많다. 고집세다. 고집세고, 그 다음에. 고집세고, 돈 나갈 때 많고. 또, 남자 같으면 비겁과다면은 예인들 친구 자리에 데리고 가면은 잘못된 만남이 되어버려. 비겁과다. 여자 뺏기잖아, 남자들은. 그게 비겁과다. 손질 수 있다. 아, 그렇지. 항상 비겁과다는 잘 알죠. 뭐, 하다 많이 들어가지고. 돈 나갈 때 많고. 하여튼, 비겁과다는 도둑놈 끼고 산다 그래. 항상 돈 나갈 때가 많으니까. 돈 벌기 전에 쓸 데가 생겨. 자, 어찌됐든, 이거는 식상 생조로 가야 돼. 그러면 금이 도냐, 금이 도. 금이 도. 그런데, 일단 사람은 반듯했죠. 다 기가 세죠. 네. 다 간의 지동이잖아. 이런 사람들은 사람 굉장히 반듯해요. 비뚤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반듯하고 기도 굉장히 세요. 금이 돈인데, 수로는 조를 뭘 쓴다 그랬죠? 신자진추. 그래, 신자진추. 이게 핵이다, 그 말이에요. 어렸을 때 유복했겠죠? 어렸을 네. 때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다고 보는 거예요, 신금 때문에. 천간은 공급쟁대를 하고 있죠? 네. 경금 하나 놓고 다투고 있잖아. 근데 사중에 무경병이 있어. 이 병화를 누가 내놨어? 안 경금을? 본인이 내놨어. 내가 내놨잖아. 내가 내놓고 스위스 다투고 있어.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바쁘게 살아. 바쁘게 살아. 사람 귀가 세고 반듯하고 굉장히 바쁘게 살고 어렸을 때 유복했고 경신금이 돈이야. 근데 경신금은 내 몸에서 내놨죠. 저 정제죠. 네. 정제니까 명줄이라겠죠. 명줄을 내놨어. 그런데 명줄을 내놓으면 되겠는데 몸이 잘 아프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너무 짱짱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 너무 강하잖아. 그건 내 직장도 되죠. 네. 내 직장이 경신이니까 큰 조직이죠. 국가기관 아니면 하여튼 기업체에서 누구 누구 자. 근데 여자들은 시에도 이렇게 비겁이 많죠. 그럼 자식이 이제
귀여운 도둑으로 다 뺏어가는 형상도 되지만은 이렇게 시에 비겁이 많으면 잠에 강간이 그래서 진방지부 외로운 방 혼자 지켜 그래서 말년 외로운 거예요 자주 말년 외로워 자식들하고도 다 친구 같은 관계를 형성하지만은 정서적으로 말년 외롭죠 또 병화 있으면은 영민하다 그랬죠 예. 여자들은 병화 있으면 쿨해 쿨하다겠죠 내가 병화일간이 아니라도 병화 있으면 쿨해 뒤 질질 짜고 눈물 흘리지 않는다 그 말이야 갈리려면 가라 이런 식이지 예. 야, 사오미 여기 제대운 탓은께 공부는 안 했을 것이고 자 사오미 여름에 화가 강하면은 이때는 이제 경신금을 재련을 하지 화가 강하니까 병 정화가 엄청 강하죠 네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집에 붙어있겠어 안 붙어있겠어 안 붙어있잖아 화왕사주들은 화왕사주들은 뭐라고? 염증으로 가고 역마신 강 역마성 강하고 항상 발산해야 되니까 지금 40대 신사대오 신사대오 이렇게 신금이 나와도 공급 쟁계를 해요. 그래서 신사대오는 이렇게 천간에 경신금이 뜨면은 경자 신축 이럴 때는 반드시 돈을 나가요. 경자 신축년에 돈 나갔을 거라고. 자, 그다음에 병정화가 맞아요. 떠도 돈이 나가. 병정화 떠도 병정화 앞으로 이제 병정화 오겠지 세운에서 이럴 때도 돈이 나가. 여자들은 유가 있으면은 오나 유가 있으면 대체적으로 민이 많다 그랬죠? 네. 많고 병화가 많은 사람들은 말도 잘해. 이 자체가 병화가 주작으로 식상 역할이기 때문에. 근데 유가 있는 사람들 항상 폐 조심해라. 여기도 술토도 폐니까. 여기 이 사주는 폐가 문제가 있으니까 대장부터 문제가 와요. 대장. 이렇게 화가 많은 사람들 특징 또 뭐가 있을까? 어? 성격 급하지. 성격 급하다. 성격 급해서 우울증 잘 걸리는 거예요. 성격 급한 사람은 잘 걸리는 거예요. 우울증. 자, 이 사주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아, 네, 선생님. 하나 빼고 다 맞아요. 그 하나가 뭐예요? 그 하나가 어릴 때는 그렇게 유복하지 않아서 중학교 때부터 알바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거 빼고 다 맞아요. 그거 빼갖고 내가 하버드에 떨어졌잖아. 선생님 말대로요. 말도 되게 잘하고 예뻐요. 그리고 일단 되게 쿨하고 일단 성격이 너무 좋거든요. 얘가 되게 이렇게 여잔데도 쿨하고 반듯하고 제가 봐도 이게 저보다 동생인데 좀 남자 같을 정도로 되게 하여튼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좋아요. 그리고 아까 그 자식 때문에 돈 많이 들어가는 거 맞거든요. 자식이 태어나면서부터 약간 자폐증인지 아니면 발달장애인지 좀 약간 다른 아이들하고 잘 어울리지를 못해가지고, 뭐, 그런데 뭐지? 그 행동 그런 발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학원에를 많이 보냈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었었어요. 그래서 돈이 좀 많이, 하여튼 발달이 느려서 자식 때문에 좀 돈이 많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얘가 우울증이 좀 있긴 있어요. 성격이 쿨한데 의외로 우울증이 있는 게, 근데 자식 놓고 남편이랑 이혼을 했거든요. 아, 이혼했어요? 예, 예. 아, 결혼을 몇 살에 했을까요? 결혼을 제 기억에는 이 동생이 25인가 27살 요 사이에 했던 것 같아요. 경신이구만. 네. 내가 남편 같은 조직에서 했을까요? 사내 결혼? 예 맞아요. 직장에서 네. 만났어요. 네, 그러니까 경신 내 직장이니까 남편이 사내 결혼 하게 되지. 예. 네. 그래가 남편이랑 직장에서 만나서 결혼했는데 아이 낳고 남편이 집에 들어오기 싫어해가지고 결국에는 남편이 술도 많이 마시고 약간 폭행도 있었나 봐요. 그 와중에 그 또 직장에 남편 직장에 그 후배랑 또 얘가 눈이 맞아가지고 결국은 이혼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거의 31살 이후부터 거의 혼자서 이 아이 키우면서
이제 일을 얘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아마 31살 그 31세 그 대운부터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계속 바쁘게 살았죠. 아이 이런 거 뭐 발달장애 때문에 보내야 될 때가 많으니까 말도 느리고 네. 예, 뭐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해가지고 뭐 혼자 벌어서 아이한테 들어간 돈이 되게 많았거든요. 정말 바쁘게 살았거든요. 네. 근데 예, 남자 하나는 다른 남자 한 명 만나고 있는데 결혼은 안 하고 계속 살고 있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데 합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뭐지? 그 신축 대운하고 경자하고 신축운에 그때 돈 나갈 일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때 잠시 그 남자분이랑 살짝 합쳤다가 다시 이제 또 헤어지면서 그 집에서 보증금 같은 걸 돈을 빼준 적이 있었다라고 들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네, 그때 돈이 좀 남은 것 같아요. 경신금 뜨는 해는 항상 돈 나가. 예. 네, 병정화가 떠도 마찬가지. 천간에 공급쟁기를 일으켜요. 네, 그리고 네. 애가 공인중개사를 따가지고 서울에 이제 큰 데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부동산 일을 좀 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이제 그 한 1, 2년 전부터 이게 부동산이 잘 안 돼가지고 지금은 그냥 일반 회사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예. 네. 네. 이 사주는 화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천간에 뭐가 오면 좋을까? 항상 기토가 와야 돼. 지지로는 진토, 축토, 이런 습토 들어서 화기를 잡아줘야 돼. 진대운에는 진술충 한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어차피 여섯 번째 대운에 월주 천극지충 그 환경의 변화를 겪으면서도 좋은 쪽으로 겪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이렇게 이제 화가 강하면은 우울증 걸리기가 쉬워. 늘 우울증이 있었고요. 밝아서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뭐 약도 먹고 있고 몸도 생각보다 골골하더라고요. 애가. 이제 김효대운도 묘술 합 때문에 힘들어요. 격을 묶어버렸잖아요. 월지. 경진대운은 좋아. 그리고 이 신사대운 50세까지는 굉장히 바쁘게 살 수밖에 없어. 화생토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남한테 베풀기도 잘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없어도 잘 화생토가 없기 때문에. 근데 늘 돈돈돈 하면서 사는데 돈 버느라고 너무 바쁘게 살거든요, 얘가. 혼자서. 돈돈도 할 수밖에 없어. 사중에서 네. 경금 죄를 내놓고 다투고 있어. 네. 어렸을 때부터 돈돈돈이라고 할 수도 있어. 네, 맞아요. 일찍은 경금을 내놔버렸잖아, 내 몸에서.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요. 엄마는 아직까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이 사주팔자가 결혼을 못하는 사주인지. 이혼 현재 사는데. 예.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두 번째 남편이 병호가 돼요. 네네. 병호 같은데 이제 사후 방합을 했으니까 지역에서 만나. 근데 네. 사가 이쪽으로 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더 좋아해. 먼저. 네. 그런데 오 도화를 깔았잖아요. 네. 연하일 확률도 있어. 연하일 확률 없고 친구 같은 관계. 여기도 병이 양인을 깔았으면 보통은 아니잖아. 네. 굉장히 세잖아. 근데 나도 청사지만 병호잖아요. 여름은 네. 여름은 누구 계절이에요? 병호 계절이지. 병호. 어찌됐든, 다시 이 병호를 만나면은 좀 뺏기는 구조야. 다시 만나도 힘들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낮 시간은, 낮에는 누구 시간이에요? 병화의 시간. 병화 시간이잖아. 니 달은 가려버렸잖아. 병화 그늘에. 그래서 남편을 다시 결혼을 하더라도 뺏겨, 그 남편한테. 그 남편이 겁제로 가버려요. 병호 겁제로 가. 낮 시간에 그 정화가 낮에 태어나잖아요. 낮에 태어났잖아. 그러면 네. 굉장히 투쟁적이야. 굉장히 투쟁적인 삶 방식을 택해요. 왜? 병화를 이겨야 되잖아. 낮에는 달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잖아. 태양에 가려서.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투쟁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병호는 낮 시간은 정호잖아, 정호. 정호의 병화 시간이니까 다 뺏기지. 겁제 완전한 완벽한 겁제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차라리 친구를 사귀고 결혼하면 안 돼.
혼자서 아이 키우는데 힘들게 사니까 좀 돈 좀 많은 남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오히려 남편 만나서 남편을 또 뺏긴 것보다 낫지. 일거선전도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이럴 때는 나는 항상 궁합을 봐라 그래. 남편 사주가 좋으면은 사는 거지. 내가 남편 사주에서 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아이는 이 사주에서 아이도 병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냥. 다 크고 나면 병이지. 지금 사실 아직 어린애잖아. 43살이니까. 네. 그래 나는 정신이 오히려 정신을, 첫남편이 저, 정신을 봐. 아들 하나예요? 네,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경신이 경신, 아들로도 보고 남편으로도 봐. 신중 무토가 있는데 병술보다는 남편을 좀 닮았을까? 어 맞아요. 남편이랑 네.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경신이 아들도 되고 남편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 닮은 아들을 낳게 돼 있어요. 너무 똑같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보면 첫 남편이 더 안 나아요? 근데 지금 병신이니까 이혼을 이모 대원에 와서 했을까요? 예 그때 했죠. 그때쯤 한 것 같아요. 네. 이모 대원에 와서 이혼할 확률이 높아. 왜냐면은 계절이 5월이잖아요. 네. 5월 하루 가고 화가 굉장히 강해지고 이 병장은 굉장히 강해지죠. 네. 경신금은 이때는 녹아서 물이 되는 거예요. 녹아서 물이 돼. 그러니까 정신 이렇게 되면 제일 약한 게 노인에게부터 시작해서 정신병, 정신질환 일으켜. 정신질환. 남편도 정신에 문제가 왔었어. 남편도. 네, 그렇게 정신질환 오게 돼 있어. 그 다음에 폐병이 올 수도 있고, 폐병이 올 수도 있고. 반드시 또 경신금이 녹아서 화에 녹아서 물이 되어버릴 때는 백혈병이 올 수도 있어. 사실 이게 올 수도 있고. 근이 있어도 이렇게 녹아서 아니, 화가 강하면서 불바다의 신금 녹은 단순히 오화로 신금 녹인 것을 재련을 해요. 네. 이렇게 화가 너무 천간지주 강할 때는 녹아서 물을 만들어요. 그럼 형질이 변경돼요. 형질이 변경되면 노이로저로부터 시작해서 정신질환. 그렇죠. 정신질환. 부부가 둘 다 정신이 문제가 있었어요. 부부싸움. 네, 그 다음에 폐병이 올 수가 있어. 폐병. 우울증. 그 다음에 백혈병이 오기도 해요. 백혈병. 그러니까 남편도 살 수가 없어. 그래서 5대5에 남편이 살기 위해서 집을 떠나야 되니까 이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 잘 안 들어왔어요. 남편이 며칠에 한 번씩 들어오고. 들어오면 녹아서 물대어버리니까 못 살지. 그냥 술집 가서 뭐 유흥가 같은데 그런 데 갔다가 안 들어오고. 그렇지. 아까도 그랬잖아. 네네.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온 이유가 술집 아니면 바람 피우고 뭐 아니면 노름방에 가든지. 그거 이제 다 남편 집에 안 들어오면. 이런 현상이 이모 대운이 일어나는 거 이게. 선생님 그럼 죽는 거 사주가. 선생님 그럼 그 요대운에도 이 병정 사호가 일급선전이잖아요. 이게. 그렇지. 그 일급선전이 더 많이 나타나겠네요. 이 오대운에. 그렇지. 그럼 말씀 잘해 주셨네. 오대운에. 일급선전이 됐잖아. 한 칸, 일의 한 칸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 힘들었어. 그래서 남편이랑. 이분도 술을 좀 마셔요? 예, 잘 마시죠. 술도 좀 독, 이런 사람 독주로 마신다니까. 네, 술 잘 마시고요. 소주 마셔요? 맥주 마셔요? 둘 다 마셨던 것 같아요, 그냥. 소주 잘, 이런 사람들이 독주를 마신다니까. 소주를 좋아한다니까. 술을 잘 마시고. 예, 그리고 얘도 반문화를 좀 좋아했던 것 같은데, 옛날에. 화가 많은 사람들은 뭘 좋아한다겠어요? 노래를 하더라도 락을 좋아한다겠죠? 머리를 풀 헤치고. 춤 잘 춰요. 나이트에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터키처럼 뛰어야 돼. 들고 뛰는 거랑. 나이트 가는 거 엄청 좋아했어요. 네. 브루스 치겠어? 디스코 치겠어? 디스코 쳤어. 디스코는 치겠지. 네. 뛰어야 돼야 되는 화가 많으니까. 춤을 잘 추더라고요. 발산을 해야 돼야 되는 발산을. 네. 네. 그래서 끼가. 술 먹어도 독주를 마셔야 되고, 발산을 해야 되고, 꽝충꽝충 뛰면서 나이트가 자기 앞마당이 되지.
그러면은 계속 대운도 그렇게 좋게 흘러가지는 않네요. 그죠? 그렇지. 이제 그런데 경기는 좋다니까. 네. 경기는 좋아. 근데 여기 사주는 남편을 만난다면 기토일간을 만나도 좋고. 네. 진토나 축이나 하여튼 습토가 많은 남자를 만나면 좋아요. 그러면 여기 아들은 아까 이제, 아들을 진이 있는 일지가 진이 있으면 괜찮아. 진사 진망으로 엮인데다가 진이 있으면은 화기를 잡아주잖아. 그러면 굉장히 남편덕이 있어. 일지에 진토 있는 남자를 찾으라 그래서 천간에 기일간도 좋고. 일지에 진토 아니더라도 지지에 진토만 있어도 괜찮은 그렇지,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근데 가급 좀 일지에 있으면 더 좋지 않겠냐 보는 거고. 네. 그러면 선생님 아들도 경신으로 본다고 했으면 아들도 네. 지속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을까요? 아, 그렇지. 이제 신사대운까지 여름이죠. 네. 이때 조금 늘어지면서 경진대운에 와서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어찌됐든 경신이 되면 병술 때문에 항상 힘들잖아요. 네. 떨어져 살든지 각방 쓰든지 주말부부 하든지. 근데 둘이는 사신 형합을 했으니까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또 다시 화해했다가 또 싸웠다가 이런 모습이잖아요. 선생님 이럴 때는 병신의 첫 번째 남자보다 남자가 병호보다는 더 나은 거 아니에요? 만약에 떨어져 살고 있다면. 그렇지. 경신이 훨씬 낫지. 네. 나은데 오대운만 오대운을 만나지 않았다면 같이 살아. 근데 네. 근데 떨어져는 살겠지. 네. 예를 들어서 신유술 해자축으로 가 대운이 흘렀어. 네. 술 해자축 임묘진으로 가면 이런 얘기 안 나오지. 살고 있지. 네. 선생님, 얘가 이혼하고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전집 같은데 단골로 이렇게 많이 가서 기도도 하고요. 산에도 많이 다녔는데, 이게 약간, 얘가 약간 무속기운이 있더라고요. 뭐가 보인다고 하면서. 그래. 정화는 원래 정화 자체가 예지력이거든. 촉이 네. 발달했고, 꿈이 잘 맞고, 예지력이 있고, 그래. 정화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 정화 있는 사람들, 내가 항상 공부하면 타로 공부해라 그래. 예지력이 타로를 다른데. 근데 얘가 아니라, 이분은 정화 때문에 예지력은 있어. 꿈이 잘 맞거나. 그렇다고 신이 들리는 사주는 아닌데. 아. 신이 들리는 사주는 아니야. 팔자가 세서 혹시 신받아야 되나 해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 네.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신들리는 사주는 아니야. 네. 평생을 혼자 동거도 나가고 마그네트 나가고 소품이라도 좀 나가줘야. 아니 선생님 지금 40일 때문에는 그 사신이 형합되니까 남자들이 좋아요. 형합되니까 사술 기문이 의외로 들려서. 남자들이 큰 거를 사 남편하고 왔을 때 큰 거 사는 것 같아. 마이크 좀 꺼주세요. 선생님 그 지금 이게 신사년에는 사신 형합되니까 사술 기문으로 붙어갖고 지금 신기가 더 그렇지. 오지 않나요? 그 말은 맞아. 사신 형합이 걸리니까 사술 기문이 발동은 걸리지. 근데 술 중에 신정무가 있는데 정화로 나왔죠. 네. 사 중에 무경병인데 경금 병화로 예. 나갔죠. 예. 이 신사대운에만 그래. 신사대운에만 좀 보이고 그래. 기문 발동은 걸렸네. 선생님 그거 잘 보셨네. 선생님 예. 옛날 그 영상에 보면은 인성 없는 사람하고 비겁가다는 남자는 많아도 살아줄 남자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사중에서 그렇지. 무경병을 다 내놨어요 천간에. 그렇지. 아. 여자한테 인성은 뭐라겠어요? 성기. 남자의 성기. 남자의 성기인데 남자의 성기가 없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픽업가다 자주들은 주변에 남자는 많아도 살아줄 남자가 없어. 그냥 놀기만 하는 거야. 놀기만. 남자는 많아요. 맞아요. 그래, 남자는 많은데 같이 살자고만 안 살아. 그 아들 때문에 같이 살기 싫대요. 남편한테 줘야만 같이 살지요. 아니, 어찌 됐든 이 사주가 그렇단 거야. 아, 그 아들 핑계를 댔지만 픽업가다 사주, 무인성 사주. 주변에 사람들은 많이 꼬여도, 남자는 많이 꼬여도 같이 살자 그러면 다 도망가. 선생님, 그러면 반대로 인성은 많은데 무관이면 그거는 그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성이 많으면 잠자는 남자가 많은 거야. 본인이 좋아하는 거 역시 인성이 아닌데. 많아도 살아줄 남자 없어요. 잠자는 남자는 많아도. 그러면 이 사주는 결론적으로 선생님 그러면 죄송해요. 네, 결론적으로 남편복 자식복은 없다고 봐야 되는 사주인가요? 그러면 그렇지. 이제 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손님으로 올 때는 그런 얘기 하면 안 좋아하더라고. 용기를 줘야 돼. 네. 그렇지. 근데 이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사주가 상담을 오면은 궁합을 꼭 보세요. 그래. 그래서 궁합이 잘 맞으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아까 같이 축, 기토, 진토, 축토. 특히 이제 일지 진토가 좋겠지. 시지 진토나. 이렇게 하면은 화기를 잡아주잖아. 그러면 남편복 있지. 근데 대개 보면 사주대로 살기 위해서 남편을 궁합 안 맞는 사람을 만난다니까. 그게. 맞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